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다는 곶감,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자, 여러분 뭐 곶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시죠? 예전부터 전래동화나 옛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 예, 바로 곶감인데요. 특유의 쫀득쫀득한 식감과 단맛이 있고 오랫동안 저장해도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음식이죠. 최근에는 곶감을 넣은 잼이나 음료 같은 것도 많이 나오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감이 겨울철에 나오다 보니까 감뿐만 아니라 홍시 그리고 곶감까지 겨울에 이제 많이들 드시고 선물로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곶감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좋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곶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곶감은 가을에 수확한 땡감, 그 껍질을 벗긴 후에 말려서 만들죠. 말리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되면서 곶감에는 감보다 영양성분이 조금 더 농축이 돼 있어요. 먼저 곶감에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100g 기준으로 비타민 A는 31마이크로그램, 베타카로틴은 187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어요. 이것은 사과의 약 1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그 기능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더군다나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나타날 수 있는 야맹증과 표피각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외에도 비타민 B와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및 면역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이뿐만 아니라 곶감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과 마찬가지로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인데요. 보통 붉은색을 내는 토마토 같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곶감은 사실 떫은 맛이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단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떫은 맛이 좀 묻히는데 사실 떫은 맛이 안 느껴질 뿐이지 곶감에도 탄닌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곶감의 주재료인 땡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침과 만나면 녹아요. 이렇게 녹은 탄닌은 혀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그래서 이제 떫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땡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수용성이었던 것이 성질이 변해서요, 심해 녹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곶감에서는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고 느껴져도 단맛에 가려서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곶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과 관련이 있는 HMG-CR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흰쥐에게 지속적으로 감을 섭취시켜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물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겠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다는 곶감,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자, 여러분 곶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땡감의 수분을 다 날려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곶감이죠. 그렇다 보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칼륨 함량을 보면요, 100g 기준으로 736mg이 들어있어요. 당감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곶감을 하루에 5개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는 체내 칼륨 농도가 매우 올라가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또 당분도 당감보다 거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곶감을 많이 먹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겠죠. 자, 이외에도요, 위절제술이나 위수술을 받으신 분들 아니면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곶감을 과하게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곶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식이섬유와 응궤가 잘 돼서요, 위석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이 탄닌 성분은 철과 결합을 해서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맞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곶감을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자, 더군다나 이 곶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식이섬유와 응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장으로 내려가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자꾸 써먹어버리기 때문에 변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곶감뿐 아니라 단순 감도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 심한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곶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알아본 곶감 외에도 감을 이용한 간식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감 자체를 껍질만 말려서 먹기도 하고 홍시도 먹기도 하고요. 곶감으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감을 이용한 간식들이나 감 자체에는 성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영상을 참고해서 너무 많은 개수를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곶감은요,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으니까 다른 감들 먹을 때보다 더 조심해서 딱 5개 이하로만 드셔야 해요. 사실 그리고 5개 이하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칼륨만 생각했을 때 그렇고 곶감 전체를 생각했을 때 당분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2개 정도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감 전체의 성분과 특히 곶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K였습니다.